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진님. 네, 진영님, 안녕하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럼요. 저번에 한번 말씀 전에 드렸던 건데, 제가 저번에 일렉기타 이벤트 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거. 네네네네. 네, 그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그 일렉기타 이벤트 하고 싶으시다고. 네네네. 그거를 좀 진행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번엔 조금 기존에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진행해보고 싶어서. 아, 네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 생각하시는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뭔가 좀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좀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5% 할인 말고 조금 적극적인 할인가로 판매하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아, 그럼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아, 저는 최대한 높은 할인 높을수록 좋죠, 사실은. 네. 네. 아, 물론 이게 저도 대표님이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바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네. 그냥 한 15% 아니면 한 20% 20% 정도 할인하는 거는 어떠세요? 그 정도면 쿠폰이 바로 떨어질까요? 아, 근데 이거는 한번 잘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다시 연락을 드려볼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팀장님, 네? 제가 올해 서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30%, 30% 할인 혹시 안 되실까요? 아하. 그리고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우리 미션마켓 본사 인천 방향으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아, 아, 왜 그러세요? 근데 대신 이제 한정 수량으로 이렇게 좀 리미트를 좀 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모델도 한몇 개를 가지고 왔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기는 하는데 어떤 모델이에요? 일단 그 요거랑요 모델 요거랑 그 대임사의 세인트 T250 모델 혹시 이거 세 개를 가져왔는데 이세개 중에 하나 괜찮을 게 있을까요? 아, 그 기타 그 입문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노리는 약간 그렇죠 맞아요. 예, 그거죠 인제님. 예. 어떻게 안 돼? 네, 세개 중에 하나 딱 제일 베스트 뽑았거든요. 세 개 중 딱. 아, 그러면은 네. 제가 대표님이랑 상의를 해서 네. 다시 한번 이거 연락을 드릴게요. 아, 네네네. 그리고 그 레모노일 3개를 지원 같이 해드릴게요. 3개를요? 네네네. 이것도 같이 수고한데. 홍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레모노일은 제가 이거 책임지고 지원해드릴게요. 이거 팀장님 제가 어떻게 개인기 한번 보여드려도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진짜 너무 감사. 제가 진짜 홍보 야무지게 관광 한번 진짜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희도 이거 한번 상의해서 네네. 확정되면은 연락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로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쉬죠. 네, 내주세요. 네. 그냥 깔끔하게 결론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다 바로 사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메르하바 살라말로 인트로 보셨습니까? 저 박세준이 이제 일렉기타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향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벤트를 참여해주실 분들과 해당 악기를 구매하실 분들은 영상 진짜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악기 모델명 공개되었는데요, 그래도 악기 실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요겁니다. 데임 세인트 T250이고요, 화이트 색상입니다. 실물 진짜 삐까뻔쩍합니다. 평소 박기리처럼 리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벤트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한정 수량 무려 30%, 인트로 보셨잖아요, 좀 노력 좀 했습니다. 30% 할인가로 판매 그냥 거저 드린다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냥 중고가로 새 제품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 합의 보는데 저 노력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잘했죠? 칭찬! 그래서 이 악기 구매가요, 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벤트가 종료되면 고정 댓글에 이제 이거 못 팝니다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혹은 추후에 변경될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내용 적어놓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늦게 발견하신 분들은요, 꼭 고정 댓글 확인해서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기 리뷰한다 그랬잖아요? 일단 진행 한번 해보죠. 뭐예요? 악기리!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한번 설명드리고요, 우리 기타 입문하실 분들 진짜 좋은 상품 가지고 왔어요. 요거 오늘 진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이트 색상의 요 메이플렛, 그리고 싱싱한 픽업의 소울 스위치도 있어요. 험버커를 싱글로 바꿔주는 건데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진짜 일렉기타 입문용으로 정말 많이 판매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입문용 일렉기타 추천 받으시는 분들 이 데임 세인트 T250 진짜 많이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고요, 진짜 한번 진로부터 절호의 기회입니다. 먼저 악기 딱 받았을 때 느낀 점, 일단 졸라 깔끔하다. 그쵸? 이게 약간 흰둥이 같은 느낌. 요게 약간 로즈우드 덱이었으면은 저는 제 스타일 아니긴 한데, 메이플렉, 그니까 지팜, 메이플 지팜이죠? 화이트 진짜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 싱싱한 픽업이요, 정말 범용적이라고 정말 많은들 말해요. 똑같은
같은 모델이어도 싱싱싱이냐 싱싱험이냐에 따라서 정말 거래 양이 다릅니다. 제가 전에 쓰던 악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악기도 있겠지만 아무튼 싱싱험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아까 토글 스위치라 그래서 이거를 싱글로 전환해주는 싱싱싱도 되어버리는 그런 스위치도 있기 때문에 범용적에서 끝판왕이 아닐까. 게다가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일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검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연주 살짝 해보면은요. 뭐 이런 클릭 정도? 아니면 이런 몽골몽골한 톤도 이뻐요. 이거. 살짝 개인을 걸어도. 아니면 짱짱짱짱 하이게인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충분해요.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 먹어가지고 있다. 사운드 샘플 녹음할 때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늘 그래왔듯 악기 스펙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바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인 세인트 T250 기타입니다. 지금 현재 뮤지션 마켓에서 정상 판매가로 29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걸어둘 겁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서 가격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렸지만 한정 수량이고요. 이벤트가 종료되었으면 제가 고정 댓글에 종료되었다고 분명히 써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정 수량이 종료되기 전에 빨리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악기 게이드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컬러 있는데요. 이 6개 중에 하나 취향에 맞는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은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입니다. 뭐 케이스, 스트랩, 스탠드, 스트링, 핑크, 케이블, 추나, 뭐 줄과 함께 뭐 극세사 1000, 품질 보증서, 뭐 쿠폰 이렇게 드리는데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세인트 T250 특장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스트랩 타입입니다. 사실 이 스트랩이 제일 무난무난하고 어떻게 보면은 딱 단순미, 심플미 약간 이런 느낌의 바디입니다. 또 이런 느낌의 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스트랩 정말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바디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뭐 6핀, 뭐 사이즈 뭐라는 거야 저거. 아무튼 트레몰로 브릿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머신 헤드가 정말 안정된 튜닝을 도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픽업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노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륨 노브 하나, 톤 노브 하나, 그리고 미니 토글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5단 픽업 셀렉터입니다. 픽업이 3개니까 5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요. 톤메이킹 하시는데 정말 다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스펙 설명 끝나면은요, 이거 픽업 셀렉터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 토글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험버커랑 싱글 픽업을 전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넛과 넥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트가요, 줄 닫는 부분이에요. 역시 1프렛에서 헤드머신으로 이어지는 여기 하얀색 이 판때기 있잖아요. 이걸 너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타 줄을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받쳐주는데 아무거나 받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또 사운드에 정말 큰 영향을 주니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기타 받자마자 정말 이 넥감이 정말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C쉐입의 넥인데요. 손 별로 크지 않으신 분들도요, 이 악기 잡으시면은 정말 무난하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 두꺼우면요, 좀 연주하기 힘든 또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넥감 정말 얇으면서도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플 지판 사용되어 있어가지고요, 뭐 하이가 잘 살아있는 선명한 사운드를 내어준다라고 말하는 하는데요.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게 카랑카랑하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메이플 지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스펙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내게는 뭐 쓰였구나, 바디에는 뭐 쓰였구나, 브릿지에 뭐 쓰였구나, 픽업은 뭐구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입문용 기타로 사시기 정말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고요. 제가 정말 많이
많이 말씀드리는 말이지만요, 이 악기는요 20만원 후반대인데요, 스펙은 막 300만원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딱 가격에 맞는 스펙이 있는 겁니다. 뭐 가격 대비 오버스펙이다 이런 허위 광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기 전에요 이 악기 가지고 좀 놀아봤는데요, 정말 사운드 쭉쭉 뻗어주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이 악기 사용하는 사람 3명 있습니다. 한 명은 제가 추천해서 산 것 같고 두 명은 스스로 사왔어요. 진짜 스트랩 좋아하시면 이 악기 진짜 고민해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악기 한번 보면은요 넥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그립 딱 좋은. 그리고 이제 A플랫 22프렛까지 있고요. 그냥 딱 깔끔 그 자체입니다. 요 픽업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픽업입니다. 싱글 픽업이죠. 또 험버커 픽업입니다. 여기를요 이제 앞에 있다 그래서 프론트 픽업이라고도 하고요, 넥 쪽에 있다 그래서 넥 픽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친구는요 미들 픽업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이제 리어 픽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브릿지 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브릿지 픽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싱싱엄 아니면 뭐 험싱싱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친구는 볼륨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톤노브예요. 그래서 톤노브를 이제 풀로 해놓으면 이런 그냥 깔끔한 소리가 나는데, 꺼버리면 약간 저는 멍청하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먹먹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괜찮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픽업 셀렉터 있고 여기 토글 스위치인데 토글 스위치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 쪽으로 당기면은요 여기에 험버커 픽업이 됩니다. 그리고 밀어버리면은 싱글 픽업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얘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따 드라이브 때도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이 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보면 지금은 이제 험버커 픽업 사용하는 소리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싱글로 변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싱글 픽업이죠.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연주하냐에 따라서 요걸로 톤 조절하시면 됩니다. 셀렉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올려요. 그러면 제 쪽으로 봤을 때 저한테 왼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프론트 픽업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꽃구슬 소리, 그죠? 그러다가 셀렉터를 하나가 딱 오른쪽 향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프론트 픽업, 그쵸? 넥 픽업과 미드 픽업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아까 제가 몽글몽글한 소리라고 했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하나 더 가면은 이제 넥 픽업만 사용하는 겁니다. 요 픽업만 쓰는 거예요. 그쵸?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픽업을 하나 또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릿지 픽업과 미드 픽업 동시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이 픽업이 싱글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 미드 픽업과 브릿지 싱글 픽업이 동시에 사용된 겁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토글 스위치 움직여서 험버커로 전환하면은 이 미드 픽업과 험버커 픽업이 동시에 사용되겠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브릿지 픽업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험버커로 되어 있으니까 험버커. 그쵸? 이제 토글 스위치를 밀어요. 그러면 싱글로 전환된 겁니다. 요렇게 픽업 셀렉터도 다 설명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악기를 가지고 톤 메이킹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사운드 샘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조금만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께서 일렉기타 입문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요. 악기 사실 분들 꼭 사운드 참고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기타나 일렉기타 둘 다 입문용 기타 추천 많이 드리곤 했는데요. 또 이것도 정말 많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기타 바로 사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사세요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기타 고르실 때 정말 많은 악기를 보고 비교하시고 사운드 들어보시고 또 검색해보시고 다 하시잖아요. 일단 후보군에 넣어주세요. 제 이벤트를 떠나서요. 진짜 정말 입문용으로 정말 좋은 악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사겠습니까? 이 데이미란 브랜드도요. 통기타, 베이스 등등 정말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입문용으로 정말 차고 넘치고요. 실제로 저도 정말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20만원대로 일렉기타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텔레캐스터, 레스폴, 할로우 바디, 뭐 PRS 바디 등등 그런 바디보다 나는 이런 스트라토캐스터가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다. 이런 스트랩 바디 찾고 계시는 분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고 입문하셔가지고 검증이 된 악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악기처럼 약간 이렇게 힌둥스러운 이런 밝은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 진짜 이 악기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게다가요 한정으로 이 악기를 30%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뮤지션 마켓에서는 29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링크 눌러보세요. 다 중고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중고 제품들일까요? 그러진 못합니다. 저 믿고 뮤지션 마켓에서는 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매번 통기타로 이제 코드 반주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시면서 이렇게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일렉기타로 막 짜자자장 혹은 막 솔로 같은 거 막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일렉기타 한번 입문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깔끔하게 결론 말씀드리면요. 요런 일렉기타로 입문하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박세주인 저는요. 이 T250 무대 정말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에 대한 리뷰는 끝입니다. 이벤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리뷰한 거 있잖아요. 이 악기를 30% 할인가로 판매한다. 요게 먼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의보다 좀 빡셌는데요. 뭐 그거는 그거고 또 박세주인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인트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레몬 오일을 한번 증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상품으로 증정드릴 레몬 오일에 대해서 살짝 설명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예요. 덜룹사의 레몬 오일인데요. 여러분들 줄 가실 때요. 요거 사용해서 청소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는 바로는요. 땀과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지판에 사용하여 때를 제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오일막이 형성되어 습기나 얼룩 등으로 지판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메이플 지판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드렸던 이 데임 세인트 T250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플 지판 악기를 리뷰했는데 왜 이 메이플 지판을 사용 못하는 이 덜룩 레몬 오일을 사용하느냐. 인생이 좀 그렇더라고요. 가끔 좀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어. 아무튼 여기 맨 아래요. 에보니 혹은 로즈우드 지판 전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메이플 지판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을요, 세 분께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기타 쓰시는 분들도요,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렉기타 메이플 지판 아니신, 뭐, 로즈우드, 에보니 지판 사용하시는 분들도 요걸로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또, 박세준 영상 중에 줄 감는 영상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기타 관리해봐. 대충 방구석에다가 세워놓지 말고 관리해주면서 하셔야지 연주도 빛나고, 줄쟁이의 위험도 살아나고, 여러모로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꼭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이 레몬을 받으셔서 기타 깔끔하게 관리하시면서 즐거운 연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세 분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양식입니다. 먼저 자기 닉네임 혹은 뭐 골뱅이 있고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본인 닉네임이 일치해야 됩니다. 본인 닉네임을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구독한 기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한번 쓸 건데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이 영상이요. 일렉기타 리뷰 영상이잖아요. 통기타만 치시는 분들에게 일렉기타를 광고하는 일렉기타 사세요 라는 뜻이 담긴 광고 문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좀 허접하게 해볼게요. 우리도 한번 일렉기타를 한번 조져보자 라든지 요런 센스 있는 문구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잘 쓰셔가지고 박세준이 다음에 일렉기타 광고할 때 쓸 수 있는 정도의 문구를 한번 보여주시라 요 말입니다. 뭐 웃기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진짜 이 문구만 보고 일렉기타 입문하고 싶게 한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일렉기타 입문자를 많이 한번 생성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한번 해주셨으면
했을 때요 세 분을 선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박세준 이벤트에서 항상 했던 겁니다. 따봉수 1등입니다. 댓글에요 따봉수 제일 많으신 분을 1등으로 선정해서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다 반 돌아다녀. 다 돌아다녀가지고 빨리 따봉 눌러달라고 해. 그래서 이 이벤트 기간이 딱 끝나는 순간 따봉수 1등 딱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분에게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세 분은요 저와 뮤지션 마켓 측에서 골라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고를 거기 때문에요 여긴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저랑 뮤지션 마켓 측에서 생각했을 때 베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있습니다. 저번에 이벤트 때도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닉네임 확인 좀 잘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기타 치는 박세주인 영어로 팍세오너를 써있는데요 그냥 기타 치는 박세주인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풀네임으로 쓰셔야 되고요. 제발 자기 닉네임 한번 보세요. 막 골뱅이 써있는 거 그래 그것도 내가 인정해준다고 자기 닉네임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 잘못 써가지고 탈락되신 분 진짜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댓글에 혹시 수정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댓글 수정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 실격입니다. 수정은 절대 안 하시면 되고 썼는데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삭제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독창성을 좀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고요. 약간 문맥이 좀 비슷한데 누굴 고르지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먼저 댓글을 쓰신 분 제가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먼저 쓰신 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나름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절대 수정됨은 안 됩니다. 수정됨 있으면 그냥 자동 실격입니다. 그 다음은 구독자 한해서입니다. 제 채널에 구독이 눌러져 있으셔야만 됩니다. 딱 뽑았는데 구독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실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이죠. 이 양식에 맞게 안 하신 분 하나라도 작성 안 하신 분은 실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와 마사지 이벤트 한다 일단 다 해야지 엄마 폰 이모 폰 고모 폰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일단 양식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릴렉스 좀 하세요. 한국인 인증하지 마시고 그래서 꼭 많은 분들이 이벤트를 참여해주셔가지고요 우리 뮤지션 마켓 관계자 여러분들도 아 박세준한테 광고 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적극적인 기가 막힌 참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설명도 끝났습니다. 종종 이렇게 이벤트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일렉기타 입문 미루고 있으셨던 분들 본문으로 돌아와요. 데임 세인트 T250 진짜 질러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분원대표와 설명란에 이 학기를 한정입니다. 한정 수량으로 3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종료되면은요 뭐 대댓글에 제가 또 종료되었다 이렇게 써있을 거니까요 이 영상 늦게 보신 분들은 꼭 제발 꼭 고정 댓글을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오일 3개 별록 제품 요거 이벤트 참여 기간도 제가 적어놓을 거예요. 그것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말고도요 리뷰 영상도 많이 찍고 있으니까요 기타 새로운 거 정보 이렇게 받아보실 분들은요 제 박기리 영상 이렇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좌 영상, 연주 영상도 많이 업로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벤트 열게 해주신 우리 뮤지션 마켓 관계자 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우리 박독자 여러분 제가 있기 때문에 또 박독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많은 참여를 통해서 활발한 이벤트가 되는 채널임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악기나 아니면 뭐 일렉기타 입문에 관해서나 아니면 뭐 아까 레몬오일에 관해서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부르실 수